봄바람이 날리며 그대여. 아니 엄마 왜 이렇게 몰라? 엄마 다시 해봐. 하나 둘 셋 넷. 그대여. 아니 엄마 세 번이야. 다섯 시작. 둘 셋. 그대여. 짜잔 짜잔. 야 꽃 좀 봐 꽃. 오 우리 1호가 될 수 없어 PD가 선물로 갖다 준 꽃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리를 걸으면서 꽃을 또 봅니다. 오 안녕 이름 뭐야? 너 이름 뭐니?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너무 좋다. 사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아들과 걸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들을게. 엄마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들을 수 있어요. 부러울 텐데. 아니 괜찮습니다. 엄마는 어머 네 머리가 잘리네. 내가 해야 돼. 키가 있으니까. 날씨가 어때요 엄마? 날씨가 오늘 바람은 좀 있지만 네. 봄바람이고 봄바람. 햇빛이 너무나 좋으면서 미세먼지가 날씨가 진짜 없어. 좋아. 오늘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이 구름 좀 봐. 너무 예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있어. 여기 가볼 거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음식에 넣을 와인 좀 보려고요. 어, 우리 집 같은데?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너무 좋아. 그때 엄마가 저쪽을 샀나 저쪽 거? 저쪽으로. 오 대단하다. 와 이게 없네 코도캐스코. 내가 진짜 요즘 많이 먹는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술들이 다 없는데? 여기 앉을 수 있잖아. 앉을까? 갑자기? 앉아 그럼. 앉아. 아 이거 저 과자도 있다 동영아 과자. 그 유포 아니야? 아니 맛있어. 이거 코코넛 과자 이거 좋아. 유포도 단백질 섭취가 좋아. 새우 가루가 아니라 진짜 새우. 보고리 잠깐 먹어줘. 어서 오십시오. 어 골프장 엄청 사람들 많이 왔네. 오늘 날씨 좋으니까 또. 야 이 골프 좀 봐요. 사람들 봐요. 우와. 오 굿샷. 오 명랑 골프 레드 쳐야 될 텐데. 명랑 골프. 엄마 골프 안 배웠었나 어렸을 때? 우리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거 막 이런 거 하고 고무줄하고 공기놀이 이런 거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고 싶습니다. 같이 배워야죠 엄마. 너무 좋지. 같이 배우면 좋겠다. 아들하고 엄마랑. 아 팔이 아파서. 아 좋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빠이. 엄마랑 밥을 먹으러 왔어요. 아유 얼굴 막 바람 불고 걷다 보니까. 아, 뜨거워. 따뜻한 물이야 이거. 와, 조심해. 깜짝이야. 손 다쳐. 뜨거워. 엄마 뭐 먹을 거야? 일단 치킨 하나 먹고 치킨? 따뜻한 국수 하나 먹어야 되고 그 볶음밥, 게살 볶음밥 하나 같이 먹게 국물하고. 뭐 이거 왜 이러냐?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얼굴에 바람으로 막 따기를 맞았더니 얼굴이 뿌뿌트 크랩에 이거 맛있었어. 뿌팟 봉? 이름이 뿌팟 봉커리. 봉커리. 야, 아니, 봉커리? 아니야 너 잘 외워봐 읽어봐 힘들어 시작. 뿌팟 봉커리. 뿌팟 봉커리 이렇게 뿌팟 봉커리. 뭐 내용 되게 뭔가 노래방에 온 것 같아. 어 뒤에가 배경이 반짝반짝하다. 쓸쓸했던 그걸 먹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그대여. 난 알고 있어요. 어 음식 나왔다. 노래하니까 나온다. 담백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옷을 벗었네요 아드님께서. 우리 지금 아침 점심도 안 먹고 지금 몇 시야 시간이? 5시가 넘었지? 우리 둘 다 이래요. 야 이거 먹어도 맛있다. 먹어봐. 달콤하게. 맛있어. 엄마 근데 요즘에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지. 조카가 있어요 저희 집에. 조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 너무 귀여워. 천사야 천사. 매일 그거 보고 웃고 있어요. 근데 결혼은 강제로 안 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생겨야 돼. 참 결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보다 같이 결혼이 사람 만났을 때 와, 이 사람 결혼해야겠다 라는 게 있다는데 난 없었어. 그러니까 엄마 그게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주위와 이런 게 맞으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결혼 정년기도 또 그런 게 주위 사람들의 얘기도 그런 게 어우러져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면 또 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50%만 마음에 든다면 50%는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어, 나시고랭이 맛있던데. 새우, 양파에, 숙주에, 계란 후라이 얹었는데 밥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소스가 그래요. 달콤하기도 한데 매운맛이 좀 강하지만 숙주가 딱 잡아주니까 입맛에 잘 맞는다. 같이 먹어봐요. 아들이 이렇게 자랑해. 남편이었다면 난 남편을 업고 다녔을 텐데. 엄마 근데 엄마가 나 자상하다 하는데 나 별로 안 자상해. 이런 거 자상하지. 아빠가 순전 엄마 음식을 퍼준 적이 없어요. 그건 맞아. 응, 아빠는 그걸 모르고 얹어 먹지. 귀하게 자라는 아들이야 그 사람. 조금만? 만 이렇게? 엄마가 밥을 많이 못 먹어요 여러분들. 양이 작아. 치킨을 먹어요. 엄마는 국물을 좋아해서. 봐봐, 국물 좋아하는 것까지 아주 취향을 알아. 우리 김학래 씨는 나의 취향도 모를걸? 응? 내가 이 볶음밥이 진짜 좋아해. 맛이 너무 좋아. 맛이 오묘한 맛이 다나. 맵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먹을 줄 알아봐. 아들은 막 찔리 소스에다가 뭐 얼굴 다 먹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사 김입니다. 가방 1차 샘플 때문에 오늘 뭐라 부를까 오늘? 디자이너로 해드릴까? 네. 디자이너님 혹시 본인 소개 그래도 짧게. 저는 조이 아이츠라고 런칭 준비하고 있는 가방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엄친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1차 샘플 때문에 만났는데 여러분 드디어 제 오디비치 첫 가방 우선 샘플입니다. 이 샘플 나왔어요. 색감은 여러 가지 누나랑 고민을 했었는데 이 지금 가죽은 판매를 했을 때 쓸 가죽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일단은 누나가 좋아하는 컬러 조합으로 맞춰봤고 원래는 제가 이제 진한 뭐 주황색이나 뭐 파랑색 쨍한 라인들로만 좀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이 지퍼 이거는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이런 모형은. 그리고 왜 이 가방을 제가 남잔데도 이거를 만들게 됐냐, 제가 데일리로 매야 되는데 데일리 맬 게 없더라고요. 남자들은 제일 간단한 게 뭐죠? 지갑, 그리고 차키, 핸드폰, 그리고 교통카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지퍼 디테일들도 지금 샘플로 뺐습니다.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배데스 느낌. 요즘 아름다울 미. 아름다울 미. 이게 왜냐면 저는 이런 디테일이 너무 좋은데 사실 요거는 지금 잘못했어요. 지그재그로 해서 원래는 이쪽으로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느낌. 이쪽은 닫고 이쪽이 이렇게 열고 이것도 안에 지금 조금 뭐 공간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뭐 키타나 이쪽은 아름다울 미로만 봐주시고 이 위쪽으로 넣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다는 점. 공간이 많이 나와요. 여기 뒤에는 열어보면은 안에 이제 수납 공간들 또 만들었고 이 오, 댐, 배데스 그리고 제너레이션까지 따로도 응용하실 수 있으라고 제가 이런 키링을 좀 만들었어요. 이거를 굳이 여따 안 쓰고 여러 가지로 뭐 응용할 수가 있고. 자 우선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열어보면 그냥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씩 누나랑 다 고민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 열어야 되냐. 간편하게 바로 닫히는 시스템.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ASMR. 네, 이런 느낌. 자 이제 안에 여러분들 보시면 공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삼성꺼 폴드 거대한데도 이거를 풀로 열었을 때 들어갑니다. 얘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되고 지갑, 그럼 지갑들 카드 지갑 충분히 들어가고 여성분들 이런 거 다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요거까지 들어가고 핸드크림. 핸드크림도 여러분들 넣어보겠습니다. 핸드크림 들어가고요. 민트과자 먹어봐요. 이게 또 마스크 시달까 이제 본인 입 냄새 좀 많이 나시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신 먹고 나면 또 스트레스도 많이 나거든요. 요거까지 충분히 다 친다는 점. 이게 정말 괜찮잖아. 이것도 길게 정말 처음에 빼서 본인이 맞게 가위로 자르시면 되거든요. 런칭은 아마 5월에 할 것 같으니까 남성분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갖고 다니셔도 되고 크로스백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펴지는데 여러분들 요즘 롯데가 스타일 이렇게 여성분이 지금 들었을 때 사이즈가 이 정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 샘플이라서 일부러 내가 소 가죽으로 또 선물해줄 겸 뺐는데 여러 가지 지금 색깔을 좀 갖고 왔는데 이거는 에코입니다 여러분. PVC 느낌으로 좀 내고 싶은데 사실 이쪽에선 나오기 좀 힘들잖아. 이거는 옥수수 가죽이에요. 옥수수. 아 옥수수. 친환경 레더랑 비건 레더랑 확실히 달라가지고 레더도 비건 레더인데 뽑을 수야 있지만 그거는 친환경적이잖아. 그 대신 이게 진짜 가죽보다 거의 두 배 비싸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급하게 지금 만들어서 조금 여러가지는 부족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가죽 그리고 이 색감으로는 아직 출시한다고는 말을 못하는 지금 부분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평소에 데일리로 이제 맨날 차고 다닐 건데 그러면서 또 분명히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아서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2차 샘플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디자인을 너무 귀엽고 유니섹스하게 너무 잘 뽑아줘가지고 사실 만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공방 선생님이 또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되게 튼튼하고 굉장히 괜찮은 가방이라고 공방 선생님도 인정해주신 가방에서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맞아. 요즘에 여자 남자 가방 나눌 게 아니라 그냥 편하고 가볍고 디자인 예쁜 거 ODBG가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미스터킴 많이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누나랑 상의해서 좋은 가방으로 또 돌아오는 그런 미스터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편안한 정말 복장으로 제 가방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키링 너무 예쁘지 않나요? Oh damn badass generation 우리 BG, yeah.